나나나나나 쏴. 와 진짜 오랜만이야. 내가 밥 겸 술 겸 먹다가 엄청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 이게 무엇이었을까? 야, 3박 1번 질문. 1번 다 빨리 날라가. 좀 생각해. 좀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어떤 걸 받았어? 아, 어? 받았어. 올랐는데 새로운 팁을 받았어. 밥에다가 어? 술을 말아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감동을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일 같은 걸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얘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지금 저기 봐 대답 안 하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해야지! 다 캐릭터 했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뭐 하죠 쟤는 그러면? 네가 끝까지 해버리면 오늘 자기보다 형 나와서 지금 기분 굉장히 좋아. 아니 안 그래 안 그래! 없으니까 정답! 이 정도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분 업됐잖아. 오늘 큰 형이 있어가지고 많이 업돼 있어. 아 근데 채연이가 술을 마셔? 나 이제 스물여덟이야. 오? 재나. 아용 나왔을 때 스무 살. 감동 받았잖아. 응. 식당을 간 거야. 보통 그럴 수 있어. 삼겹살 집을 갔는데 스미스로 등심이 나와. 스미스. 스미스로 안장사. 스미스로 채연 갔다가. 체크 등심 있지, 체크 등심 오를 잡았다.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알고. 근데 또 달걀이 나오는데 달걀이 또 이렇게 쌍날 쌍나. 뭐가 답이야? 그래서 아 지금 물도 못 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 막 그런 거, 막 그런다. 답이 뭐야? 어? 땡. 어. 아니야? 아니면 뭐 아니야. 가? 정답. 아니야. 형. 아니야. 먹어. 먹여. 다 느껴준다. 뻔한 얘긴데 이건 뭐 술 겸 밥 겸 먹었는데 저기 한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저기 내가 계산하고 갈게요 하고 계산을 했어. 네. 그 사람이 이 중에 한 명 있어? 이 중에는 없어. 오! 그럼 저기 맞나 봐. 아 정답은 아닌데 같은 가게에서 어떤 선배님께서 계산해주고 가신 적은 있어. 진짜? 어. 누구야 그거? 그 멤버 중에 연정이랑 먹고 있는데 쌈디 선배님이 계셨어.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떠나셨는데 나중에 가게 주인분께서 선배님께서 계산하셨다고. 쌈디가?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저쪽 테이블 것까지 뭐 계산 뭐 내 걸로 달아주이소. 네. 뭐 가리는데 이러면서 간다. 개인 달라고. 잘한다. 그 말을 사는 중에 쌈디에서 또 이철이 한 번. 아, 이거 처음 한다, 이게. 쌈디 형이래서. 힌트 좀 줘라, 힌트. 네, 힌트를 줄게. 그 당시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쓸쓸하고 외로웠어. 정답!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영구 형이 와서 감사하다고 계산해주고 왔어. 퀄리티가 너 점점 떨어져. 옛날에도 영구 이사에서. 영구 이사에서. 처음에는 창의적인 헛소리 많이 하더니 이제는 뭐. 너무 반듯해지기 시작해. 야, 애들이 퀴즈쇼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영구하네. 원래 이건 새야! 파란기 아니야, 기분이 좋아. 채연아, 2번 힌트. 아, 2번 힌트? 어떤 분이 나한테 뭔가를 주고 가신 그래. 정답! 감동. 정답! 이쯤에서는 끝낼게. 강아지 소리. 아 근데 식당이야, 배달이. 아, 형님, 직접 얘기하라고요! 직접 얘기하라고요! 잠깐만, 강아지, 강아지. 괴로우니까 강아지, 강아지. 아, 해봐, 무성이 형. 아, 형, 해봐. 아, 제가 얘기하기 더 재밌으니까. 아니, 무성이 강아지! 어? 강아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 좋다 안 좋다 뭐. 아 이거 지금 저 고장이잖아요. 아이고 얘기를 하고 외로워. 조개를 해야지 고장 터돌하면 안 돼요. 외로웠다니까. 외로웠다니까 뭘 받았다고 해서 혹시 강아지를 받지 않았나. 아니야. 정답. 그 가게 사장님이 예쁜 화분. 화분? 화분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줬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화분 아니고 계속 단골 오시라고 너한테 그 집 아니야. 아니야. 추가 쿠폰을. 아니, 아직 듣지도 않아. 아직. 많이 끝났어. 그런지 봤어. 많이 끝났어. 식사 거 아니야. 영철이 거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아니야. 채연, can I more hint, please? yes. 오늘 다들 기분이 너무 업됐다. Maybe more hint, please. 3번 힌트. Can you repeat that? 요즘은 이렇게도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했어. 아, 그럼 정답. 합석했네, 그러면.
친구가 오기 전까지 굉장히 혼자서 좀 앉아 있고 외롭고 쓸쓸해 보이고 이런데 옆자리에서 채연 씨 뭐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혼자 오셨어요? 둘이 어? 왔어요. 그럼 저희랑 넷이 왔어요. 저희랑 어? 그 친구분 올 때까지 저희랑 같이 앉아네요. 그 사람들이랑 술을 먹다가 친구가 됐어. 어 근접해. 근데 근접했어. 근데 그게 근접했으면 그냥 정답이라고 해주면 갑자기 와서 술 먹자고 하는 거야, 그지? 뭐가 써 있었어. 연예인인데. 뭐가 써 있었다고? 정답! 다시 한 번. 언제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쪽지를 딱. 어떤 분이? 뭐가 써 있었을까? 아니, 정답! 어?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쪽지를 줬지. 인스타 주소를 주면서 저랑 친구하실래요? 정답! 아, 진짜? 다 맞췄는데. 근데 이제 인스타를 안 하셨잖아요. SNS 안 해. SNS 안 해. 어떤 손님인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 좀 아쉬운 날 있잖아. 옆 동네 사는 선생님을 번개를 청했거든. 그래서 먹다가 이쪽 테이블에서 먼저 어 혹시 향수 뭐 쓰세요? 해서 이쪽에서도 저도 알려주세요 해서 셋이서 아, 여자분들이었어요?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가셨어. 가셨는데 나중에 냅킨에다가 동네 친구 해요 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써 있는 거야. 아, 진짜 그렇게 해도 돼? 응. 동네 친구 하자는 말이 좀 감동이었어. 아, 아니 근데 혼밥을 그러면은 가끔 하는 거야? 혼밥도 잘해. 어 왜 왜? 왜? 아니 부르면 올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아 근데 이제 생겼어. 인협이도 있고. 인협이도. 아, 왜 내 둘만 가르켜 여기 줄. 아, 아. 아버지는 친구 인간이니. 왜 둘만 동네 친구여서 동네 친구가 체리. 생겼어. 야 아니 채연이랑 영철이 형이랑 공통점이 있다고? 하필 왜? 채연이도 야 채연이 방송만 째려본 거. 모닝 샴페인 마셔 채연이? 채연이 모닝 샴페인 여우 온 거야? 그냥 사람인 거. 사람인 거 그냥. 여우 온다고? 왜? 왜 왜? 한번 말 들어오면 그냥 끝이 났는데. 맞아. 아, 채연이도? 어, 아 진짜? 채연이 길게 통화한 게 몇 시간까지 있어? 8시간. 오? 근데 8시간 통화할 정도면 그냥 한번 만나는 게 낫지 않아? 잠깐 오라해서 그래서 끝말은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그렇지. 아, 나도 진짜 얘기 마지막에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야지. 인협이도 영통세대인가? 아무래도 30대니까. 영통 자주 해? 어, 현석이랑 같이. 셋이서? 셋이 영통이 어떻게 돼? 화면이 단합이 돼. 그룹 채팅. 그룹 채팅으로 해가지고 다. 형이 어떻게 영통? 나 레퍼런스 할 때 그렇게 뭐 그런 게 가장 컨퍼런스 콜? 영통하면서 뭐 해? 그럼 셋이 영통하면? 그날은 이게 잠깐만 왜? 형이 레퍼런스 콜이라고. 컨퍼런스 콜? 자꾸 레퍼런스 콜이래. 영철이는 영통도 아닌데 옛날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처음에 멀쩡하게 맨정신으로 전화하더니 한 두 시간 지났는데 어, 장원아 혀가 풀렸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하고 너무 황당하다. 찐사람. 아니 내가 황당하게 물어봤어. 야 너 술 마셔 그랬대. 어 나 샴페인 마시고 있는데. 샴페인 마시고 있어. 자 이번에 현성이